오늘은 여름날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노란색 사랑을 피우는 친구들을 소개할까 합니다. 요즘 같은 여름철에 가장 많이 보이는 노란색 꽃 중에 하나이며 예전에 나물 중에 가장 쓴맛을 보인다는 국화과 여러 해 사리 친구입니다. 빠른 시간에 열매를 맺는 성격 급한 친구이기도 합니다. 백허그하고 있는 잎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로제트 식물이고 줄기와 잎이 마치 오리 모양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름도 조금 생소한 큰 방가지 똥입니다. 줄기 전체 모습은 엉겅퀴 모습을 하고 있고 꽃은 민들레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잎에 가시가 나와 있으며 줄기가 비어 있어 줄기를 꺾으면 애기 똥풀처럼 흰 저백이 나와 시간이 지나 갈색으로 색깔이 변해서 이름에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